어제 저녁에, 아, 어제는 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예. 갑니다. 자, 한다. 열려주면 뽑는다. 어, 시작. 뽑았다, 그죠? 그래서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 더 뽑아야 되네? 다섯. 끝. 다 뽑았습니다. 자, 끝. 예, 다 뽑았어요. 자, 제가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거. 예, 제가 누군지 모르고. 아무데나 드래그 그냥 하는 대로 그냥 했어요. 예. 이해 없기 바래요. 속불복이니까. 자, 이렇게 해고 여기 A팀, B팀, C팀, D팀, E팀, F팀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 자, 지금 여기 제가 메모장에 적은 요 아이디는 프로필에다가 아프리카 아이디 꼭 적어놓으세요. 그래야 제가 저 키큐나 혹시 뭐 키보드나 마우스나 당첨됐을 때 제가 빨리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종족은 랜덤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게임 뭐 승패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혹시나 게임을 졌을 때 니 때문에 졌니 뭐 나 때문에 이겼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끝난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잠깐 가리고 플레이어 분들한테만 긴말로 제가 저 비번을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플레이어 분들한테 지금 제가 긴말 보내고 있으니까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7318. 저 뭐야, CKH3182님 저 긴말 거부 좀 풀어주세요. 네, 긴말 거부를 하면은 내가 저 방제를 불러드릴 수가 없어요. 네. 자, CKH3182님 긴말 저 거부 좀 풀어주세요. 오케이. 자, 간단하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일단은 플레이어분들은 다 들어오셨고. 자, 요거는 A팀 대 B팀이에요 요거는 뭐, 예, 게임 즐겜 해주시면 되고. 종족은 랜덤으로 진행합니다. 팀을 불러드릴 테니까 동맹하세요. 자, A팀. 뭐야, 이게 복사가 안되네? 이게 복사가 안돼. 뭐야, 이거 이상하네. 이거 왜 이래, 컴퓨터가? 미쳤나, 이거? 자, B팀. 자, 그리고 제가 저 게임을 할 때 특정 플레이어를 좀 깔 수가 있어요. 못한다고. 아니면 너무 잘해서 깔 수도 있어요. 얄미우니까. 예, 그 점은
이해해 주세요. 예. 그리고 게임할 때는 누구누구님 이렇게 안 하고 무슨 선수 뭐 이렇게 약간 반말할 수도 있으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예. 예. 이분은 그냥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무나 선착순 들어오세요. 도이7878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한 놈이 하나 들어와 있네. 자, 시청자분들이 한 명 빼고 예, 선착순으로 좋습니다. 짝대기 4개님. 예. 자, 짝대기 4개님으로 일단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뒤에 이 4명이 아니고 이 3명이에요. 예, 이 같은 아이디입니다. 이렇게. 아닌가? 아닌가? 맞을걸? 어? 4명이네? 그럼 추첨할 때 19명으로 해가지고 갈게요. 예, 19명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복불복이니까. 예, 복불복이니까. 게임 한 명 여기 저 아무나 한 명 쉬시고 예 추첨할 때는 같이 돌릴게요. 예 어차피 복불복이니까 게임 안 해도 키보드 당첨될 수 있는 거지. 복불복이니까. 예 오케이 끝. 됐습니다. 예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예, 구할게요. 자 우리 짝대기 4개님 예 자 짝대기 4개님은 제가 팀을 다시 불러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아 전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명 더 넣어 하면 되니까. 예 전혀 당하지 않죠. 로그인 이분이랑 편입니다. 오케이. 자 A팀에 로그인 리원 짝대기. 오케이 이렇게. 아 그 미니맵은 제가 빨간색 노란색. 자 일단 저 A팀의 리원 선수 12시 프로토스 최악의 자리죠. 예 그지 같은 자리. 6시가 안 걸린 게 정말 다행이죠. 예. 그리고 일단 종족은 투 프로토스의 원 저그예요. 상당히 좋은 종족이고 B팀은 예 원 저그의 투테라 상당히 그지 같은 종족. 예 일단은 B팀은 졌어요. 예. 6명의 실력이 다 뭐 비슷하다 치면은 B팀은 그냥 지게 돼있습니다. 예, 잘 보세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일단 정찰하면서 상대 일단 적어 있는거 알았고 체력부터 지어주면서 무난한 추 예, 일단 리원 선수는 입구를 막으면서 나는 팀플 따윈 하지 않는다. 내 혼자 문 걸어 잠그고 개인 플레이를 하겠다. 예 너가 알아서 해라. 약간 그런 주의. 예. 동맹 체크하세요. 로그인 리원. 자 이렇게 서버 팅 당했는데 예 왜 저래? 왜 그래 너 임마 한옥이네. 자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빌드를 보면은 자 요게 입구를 지금 막고 플레이하는 게 요게 때로는 좋을 수가 있지만 때로는 안 좋아요. 요거는 일단 드라군은 절대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예. 자, 하지만은 여기 앞쪽에서 캐논을 깔아놓으면은 안쪽 들어오기는 되게 힘들죠. 자, 일단은 무난하게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 양 팀 다 이 게임의 포인트는 뭐냐면 저그를 이제 좀 발전시켜가지고 예. 저그를 좀 발전시켜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초반은 일단 확실히 투 칼라 질럿이 좀 강력하기 때문에 마린은 이제 메딕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조금 마린을 좀 잘 아껴놨다가 센터를 잘 합쳐가지고 이제 저그 나올 때까지 좀 잘 버텨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 좀 무난하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입구를 막았지만 질럿을 입구 바깥쪽에 이제 모아주면서 예 원래 보통 입구를 막는 사람들은 약간 포지를 좀 빨리 가면서 약간 이 캐논 방어를 좀 많이 하거든요. 예, 일단 그대로 통과하면서 예, 하이패스네요. 그죠? 하이패스 자, 쭉 올라가면서 점차하면서 게이트 6개네? 알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요 플레이 그죠? 자 요거는 뭐냐면 캐논을 여기에 앞선에 지어가지고 이 테란을 발을 묶어놓고 야 한식하자 해가지고 헬프를 못 오게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건 상당히 그 저 공방이나 뭐 팀플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조심해요. 약간 자신감 있는 토스는 약간 요 앞쪽에 짓는다고. 근데 뭔가 좀 쪼려. 깨질 것 같고. 좀 쫄았어요. 약간 뒤쪽에 이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쫄았다 보니까. 자, 소극적이에요. 바로 이건 마린을 죽여줘야 되는데, 지금 구경, 뒤에서 구경, 이랑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거든. 예. 지금 가거를 칼 한번 찔러볼까? 이제 칼 찌르겠죠? 예. 뭐야? 내가 잘못 체크했나, 지금? 팀인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뭐야? 죄송한데, 동맹을 지금 살짝 후지같이 한 것 같아요. 자, 잘 보고 동맹 체크 좀 해주세요. 예, 이 같은 팀끼리 그 저 뭐야 싸우고 앉아있네. 예. 이 동맹 하나를 이 동맹 하는 거는 여러분들 좀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네. 아이디를 지금 직접 불러드릴게요. 자, 아니 진행 방향 그게 아니고 동맹을 맺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볼 때 이 12시에 리원님이 지금 문제야. 지금 동맹 잘못 맺었어. 네. 아이고 답답해라. 자, 다시 확인. 오케이. 갑니다. 자, 고고고고. 자, 예. 복불복이니까, 복불복이다 보니까, 동맹은 여러분들 복불복이 아니에요. 동맹은 아무나 그냥 복불복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은 팀을 맺어주셔야 돼요. 알았죠? 예, 고맙니다. 자, 고고. 그래. 그렇지, 이래 돼야지. 그래. 이래 돼야지. 좋습니다. 예. 동맹은 복불복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아, 이제 제대로 된 게임을 볼 수 있겠네. 아, 못하네, 근데. 이래 돼야지. 그래. 이래 돼야지. 좋습니다. 바로 그냥 옆에 구경하다가 바로 칼 이제 막 적극적으로 찌르네요. 좋습니다. 이런 모습 좋아요. 자, 요게 원칼라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투칼라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 노란색으로 묶어놨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예. 미니맵으로 여러분 구분 가능하시니까, 그죠? 노란색은 ATB고, B팀은 빨간색. 자, 질러, 멍 때리고 있죠? 옆에 가가지고 칼, 예, 찔러줘야죠? 좋습니다. 포트 완성되면서, 마린은 이제, 마린. 상당히 무리하면서, 예. 이런 걸 갖다가, 닭꼬라바 같다라고 하죠? 예, 닭꼬라바 같네요. 예. 자, 그렇게 하면서, 예. 상당히 그 싸움이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싸움을 붙여놓고, 다들 이상, 예, 요거 하면서 일꾼 일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싸움에 일단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마린 질럿이하고 죽으면 또 뽑으면 된다. 약간 이런 주의죠. 예, 충분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셋이 저그, 예, 이렇게 상당히 논란이 된 가운데 저그는 무난하게 크고 있고요. 예, 히드라덴 두 개에 챔버 두 개. 여기는 히드라덴 한 개에 챔버 두 개 하면서 뭐 빌드는 좀 비슷하고 일꾼 수는 지금 3시가 훨씬 많습니다. 예. 드론의 아버지네요. 자, 일단 이렇게 포트를 막아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른 스타팅을 치면 되는데 조금 애매해요. 예, 지금 치기가 질럿들을 뭐 다 모아서 지금 1시간도 지금 성큰이 그래도 위치가 그닥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심시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질럿으로 무리하기보다는 조금 저그가 나올 때까지는 홀딩을 해놨다가
한 번에 뭉쳐가지고 뭐 테란을 치던지 그런 팀플레이 위주로 해야 되고. 예. 네. 그리고 지금 점 이 짝대기 4개 선수 같은 경우는 6개를 좋아합니다. 그죠? 6개. 포토 6개. 실럿 6개. 포토도 6개. 그죠? 예. 게이트는 하나 더 지어야죠. 5개입니다. 하나 더 지으세요. 6개. 6개를 좀 좋아하는 그런 이유죠. 자, 히드라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요거는 지금 약간 테란들이 고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 저그가 조금 히드라를 한 방에 잘 모아서 이 센터를 좀 뚫어줘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약간 뚫어줘야 됩니다. 확실하게. 네, 그리고 그렇죠. 탱크가 없으면은 요거는 무리해가지고 돕기는 좀 힘들어요. 이제 각개격화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탱크로 천천히. 하지만은 요 3칼라가 한시 쪽으로 올라가면은 테란들이 좀 무리해서라도 좀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거 안 죽습니다. 네, 6개를 상당히 좋아하다가 이제 6개 하니까 또 의식했습니다. 그죠? 제 얘기를 갖죠? 6개 지으면 또 뭐라 하겠지? 놀리겠지? 8개 지어야 되겠다. 8개를 짓는 그런 심리 상태. 예, 제가 또 심리학 부전공을 해가지고 잘 알아요. 이런 심리. 예. 심리학 공부해가지고 다 요런 데 쓰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한시 쪽으로 올라가죠. 이래 되면은 예, 마린들이 좀 무리해서는 뚫어줘야 돼요. 뚫어가지고 그렇죠. 예, 이거 좀 무리가 아닌가 지금. 자, 요건 마린이 지금 상대 많거든요. 여기 한 5분 정도 되는데 요거는 뚫립니다. 예, 요거는 무조건 뚫리게 돼 있어요. 마린이 저 정도 되면은 무조건 뚫립니다. 예. 그리고 한시 같은 경우는 이제 히드라 나오면서 여기까지 막아주면은 B팀에서 최상위 시나리오고 못 막으면은 뭐 그냥 끝나는 거고요. 못 죽겠는데? 지금 마음이 급하죠 지금? 드론 대신에 히드라 대신에 드론으로 지금 막고 있는 거죠. 한시로 날아가면서 약간 무난하게 지금 여기는 보면 바로 빼야 되는 포트 숫자고 여기는 뚫고 지금 바로 한시 쪽으로 헬프 가야 되는 마린 메딕이죠. 밑에 싸우면 안 되죠.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B팀은 거의 공격을 막 다 지금 공진을 했고 여기는 추가적인 히드라가 나오면 일단 눈에 보이는 실럿은 이제 제공 좀 되겠네요. 근데 그대로 끝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서 히드라들이 7시 못한다고 저 뭐라 하지 마세요. 너왜 12자님 여기 게임하면은 요 입장이니까. 자, 배럭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죠? 배럭은 거의 10개 배럭이 올라가고 있고. 근데 마린이 조금 잘못 싸웠어요 여기서. 잘못 싸웠고 약간 한시 쪽에 지금 약간 공격하는 거에 조금 마음이 좀 급하지 않았나. 게임은 시청자분들이 뭐 빨무를 좀 오랜만에 할 수도 있고 약간 실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미숙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같이 뭐 참여해서 게임을 한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매너 채팅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욕하는 사람들도 게임하면 다 똑같아. 내가 되게 깐다 말이야. 근데 좀 못한다고 까지 않습니다.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보세요. 배로 불 들어오는 거 봐. 프리마 빠짝빠짝 거리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 3시 저그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 드론을 지금 많이 쬐기 때문에 원래 빨무는 일꾼을 좀 많이 뽑아야 돼요. 그래서 미네랄을 조금 많이 펑팅 시켜가지고 건물 한 번에 촥 올려줘야 됩니다. 시원시원하게. 자, 그렇게 하면서 부대지장 처음에 실수했던 우리 리원 선수 랠리 포인트를 전혀 찍지 않고 실럿을 그대로 붙여두는 굉장히 멋있는 플레이예요. 약간 전형적인 귀차니즘이 좀 강한 분입니다. 예. 친구가 야 같이 이제 밥으로 갈래? 귀찮다 시키 묵자. 약간 귀찮다 시키 묵자 스타일입니다. 약간 귀찮거든요. 아마 나 귀찮다 막 시키 묵자. 시키 묵는 스타일. 약간 배달 스타일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럴커로 일단 이렇게 되면은 눈에 보이거든요. 거의 막 높여. 가스 깨져도 엘리 안 됩니다. 예. 유즈맵이라. 예. 깨져도 괜찮습니다. 예. 엘리 당하세요, 그냥. 예. 자, 좋고요. 자, 그렇다면서, 럴커로 밀고 들어오는데,
자, 컨트롤 한번 볼게요. 자, 좋습니다. 시무드 하면서. 자, 컨트롤. 자, 마리 컨트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스캔해야 저 스캔. 자, 아, 예. 어, 예, 어, 예. 좋습니다. 예, 마리 컨트롤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세요. 예, 좋습니다. 자, 마리, 예. 어, 쭉, 어, 좋습니다. 자, 마리 컨트롤, 아, 예. 어, 예. 자, 마리 컨트롤 보여주세요. 예. 어, 예. 좋습니다. 마리 컨트롤, 예. 어, 좋습니다. 어, 좋아요. 아니, 예, 어쨌든 스캔도 꺼지면서, 아, 예. 예. 자, 그렇게 하면서 마리메딕, 어, 탱크. 이, 지금 이 장면만 지금 몇 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꿀을 지금 못 돌아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B팀의 선수들. 자, 아. 자, 요거는 팩토리를 지을 때 요 한 칸 정도는 좀 띄워주셔야, 어, 탱크가 점프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요 한 칸 정도는 좀 띄워서 지어주셔야지, 어, 요 탱크가 안 갇히겠죠. 예. 자,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잘 맞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파란색 지금 선수가 상당히 잘 맞고 있는 모습이고, 예. 예, 히드라랑 이제 럭키가 밀고 들어오는데, 예,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천천히. 약간 좀 긴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날 욕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봐봐, 긴장해가지고 지금 스캔도 지금 제대로 못하면서, 그죠? 예. 학교 지금 떨리고 있고, 예. 예. 어, 좋습니다. 어, 스캔 타이밍 좋았어요. 어, 비록 많은 병력이 잡히긴 했지만, 좋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잔인하네요. 예, 지금 약간 실력차가 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 견제를 해가지고 나의 멋있는 모습을 보이겠다. 어, 상당히 그, 예, 어, 정말 잔인한 유저입니다. 예. 실력차가 안 그래도 지금 정면 돌파하면 뚫리는데, 굳이 그 견제를 또 갑니다. 예, 죽이려고. 예. 자, 일단 럴커와 지금 예, 질러. 예. 이런 거를 함께 들어가는 거는 진짜 같은 팀 코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더러운 얘기예요. 예. 왜냐면, 럴커가 이 질러 또 같이 하거든요. 스플래시 데미지. 어, 쭉 들어가면서, 예. 어, 청와대까지 갔네요. 예. 어. 럴커가 청와대까지 들어가가지고, 예. 점령을 해버리는 거죠. 예. 앞선에서 경찰들이 다 뚫렸기 때문에 청와대까지 다 뚫리는 거죠. 자, 어, 그렇게 하면서, 어, 일꾼이 다 사라진 모습, 예. 리셋된 모습이죠. 예.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 SCP 네 마리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테라의 모습. 자, 그렇게 하면서 일단 9시 테라 다 정리하면서, 어, 여기는 구경하면서, 예. 실력차가 좀 많이 났어요, 그쵸? 제가 볼 때는, 어, 주종이 아닌 것 같아요. 어, 이분들이 스타를 못하는 분들이 아닌데, 약간 테란 공포증. 어, 토스랑 저그는 잘해. 테란만 잡으면은 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약간 그런 유저들이 아닌지. 끝까지 지금 열심히 하는 모습. 예. 웬만하면은 이 본진 이 커맨드가 날아가면은 거의 나가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하는 모습. 상당히, 예. 어, 이런 모습에서 한국인인 걸 알 수가 있죠. 예. 한국인이. 시큰게 한국인. 그 질머들, 예. 하면서. 어, 상당히 많은 병력들이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 예. 쭉 들어오면서, 이제 말이. 끝까지 지지 못하면서 버텨보는 모습. 예. 예, 이 탱크가 200킬만 하면은 막을 수 있어요. 200킬만. 예. 자. 예. 어.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예. 뭐 게임은 여러분들 뭐 조금 어. 뭐 항상 깝두이 하는 거 보면 보다가 시청자분들이 뭐 좀 스타를 오랜만에 하고 하다 보면은 또 손이 좀 잘 안 움직이고 그래요. 예. 하지만은 제가 저 어 해설을 조금 예 좀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게임에 참여해 주신 그 저 뭐야 어 우리 여섯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즐겜 했습니다. 예, 즐겜 잘 봤어요. 그리고 지금 D팀에 선수가 지금 어 네 명이 돼 있는데 지금 어 저 뭐야 누구 한 명 쉴 사람 있나요? 게임은, 아, 그, 난 끝까지 해야 되겠다. 지금 깝도이가 이렇게 까는데도 난, 어, 깝도이가 내일 좀 까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참여하시고, 아, 난, 어, 까기 싫은데, 쪽팔리기 싫은데 하시는 분은, 예, 한 분, 양보하시기 바라겠어요. 양보, 어. 어차피, 그, 추첨할 때는, 제가 그, 넣어서 돌릴 테니까요. 그, 저, 뭐야, 어, 예, 상품은 그대로 드릴게요. 4대4 하자고요? 아, 그럼 내가 그러면은 C팀에 낄까?
그래, 4대4 할까, 4대4. 내가 끼고. 내가 껴갖고 4대4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 제가 껴가지고 4대4 할게요. 같이 뭐, 하죠, 그냥. 예. 같이 껴가지고 4대4 할게요. 예.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제가 끼면 재미없어요. 예, 안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C팁에다가 이제 컴퓨터 하나 넣어주면 좋겠는데, 컴퓨터 안 넣을게요. 아, 못 넣나? 아, 컴퓨터 못 넣지, 참.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 그러면은, C팀, 저 3대4 하세요, 3대4. 예, 3대4 하도록 할게요. 3대4. 예. 뭐, 어차피 뭐, 예, 게임은 즐겜이니까 3대4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불복이니까, 예, 3대4로,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말 드릴게요. 네. 3대4로, 예, 폭불복이니까, 자, 긴말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긴말 거부하시면 안 돼요. 아, 긴말 거부해놨다. 3RTERGERG님. 그, 긴말 거부가 돼 있어요. 그, 긴말 거부 풀어주셔야 돼요. 아, 아니네. 내가 긴말 거부가 돼 있네. 미안해요. 아, 내가 긴말 거부해놓고, 긴말 안 보내진다고 뭐라 했네요. 미안해요.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할까, 진짜? 좋네요, 그거. 또 좋은 생각이네. 잠깐만요. 자, 우리 마음님은 리조인 한번 합시다. 예. 네. 맵다가 안 되네. 마음이 안 돌아집니까, 이거? 오케이. 자, 일단 다 들어오셨고.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C팀이 3명이니까, 제가 C팀에 껴가지고, 키보드를 대신에 제가 안 쓸게요. 예. 아니, 우리 아까 강문1922님은, 그렇게 한 이유가 아까 긴말을, 이상한 긴말을 보내셔가지고 제가 자른 건데, 예. 솔직히 조금, 좀 불편했습니다. 네. 약간 좀 그런 드립은,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잘못 보냈나? 누가 딴 사람이었나? 맞지 않나 이분? 아까? 아, 보낸 적 없어요? 간문님이 아까 보낸 거 아닙니까? 딴 사람이 보냈나? 아까 뭐라고 했잖아 아까. 그죠? 맞잖아요. 아, 일단은 예. 딴 사람이 보냈나? 딴 사람이에요? 약간 좀 약간 성드립 같은 거 쳤잖아 아까. 그 사람 아닌가? 모르겠네. 일단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네. 보낸 적 없습니까? 딴 사람인가? 난 같은 아이디로 봤었는데 아까. 자,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간무님 일단 저 대기해 주시고 제가 일단 여기 아이디를 적어놨으니까 뭐 게임 참여는 조금 힘들지만 제가 추첨할 때 같이 좀 예 추첨하도록 할게요. 미안합니다. 예, 저 사람 맞아요?
아, 일단 그건 나중에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니까. 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 일단 팀을 제가 불러드리고 제가 C팀으로 껴가지고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한 손으로 할게요. 예, 한 손으로 할게요. 예, 팀을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저랑 팀이에요. 자, 팀이고 그리고 D팀은 예, 이렇게. 자, 아이디 지금 기억하세요. 자, 자 아이디 기억하시고 자, 동맹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C 자, 아이디 기억. 자, 고맙니다. 자, 보고 네. 자, 고맙니다. 예. 자, 그럼 저는 저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예. 키보드 사용하지 않고 엔터를 쳐놓고 제가 이렇게 게임을 할게요. 됐죠? 그러면 요거 입력해도 이게 안 먹히잖아. 그죠?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 이렇게네. 자, 예. 저 한 손으로 해도 잘 합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더 잘하면 어떡하지? 나 지는데. 아, 미안해요. 예, 비전 안 했네. 예, 아, 일부러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눈치 차나 안 채나, 예. 아, 눈치 채나 안 채나 일부러 내 테스트 한 거라니까? 예, 일부러. 예. 비전 그 얘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보려고. 아니 어차피 단축키 입력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 지금 엔터를 쳐놨습니다. 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엔터 쳐놨습니다. 예, 엔터 쳐놨기 때문에. 아, 이 아마 답답할 것 같아 나. 아, 단축키를 쓰다가 안 쓰면 엄청 답답하거든요. 뭔 소리야? 혼날래? 오케이, 됐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아닙니다. 자, 살짝 답답해질라는데 지금. 죽겠네. 아씨! 아, 답답해. 일단 저그 투저그입니다. 예, 투저그. 오, 들어 나갔다. 자,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어? 아, 진짜 이건 아니다. 아직 막아요 제가 저거를. 이거 아니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막으니까. 뭐 하는 거지 이거 지금? 이거는 예, 왜 이래? 7겜 정도가 아니고 게임을 그냥 망치는 수준인데 우리 이기겠는데 이거? 좀 싫은데?
아! 클릭 완전 안 되네. 저한테 오브로드에 죽인다 그래 있다가 진짜 나 안 봐준다. 아 뭐야 아 뭐야 씨. 아 답답해. 아 아니요, 마우스만 쓰기로 했어요, 마우스만. 아니, 이렇게 해도 나 견제본이 다 하고 할 수 있어요, 형님들도. 아, 근데 내가 저 채팅 치고 싶다. 채팅, 판소를 해야 되니까 채팅도 안 치겠습니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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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 고 오케이 고 아 이러지 마 제발. 아 이제 한 아이 누구야 이 저거 이거 아 그러게 안 해. 그 놈이네. 와 한솔아 그 손에 땀 난다. 어? 근데 막혔다 저기 7시가. 뭔 소리야 난 알아서 하는데. 어? 아 예 신섭이님 안녕하세요. 예 근데 이게 한솔을 하니까 이 채팅을 더 집중 못하겠네. 한솔이 너무 바쁘니까. 우와 열을 맞춰야 돼 그래도.
조용히 해. 턱크 괜찮았죠? 가시. 살짝 이제 좀 적응 될 것 같네. 답답하죠? 예, 네, 미안해요. 다음에는 한 손으로 한다는 소리 안 할게요. 죽겠어요, 저거. 괜히 그, 입이 역시 입이 공정이면 안 돼. 에이! 좀! 당해줘 좀 제발. 키보드만 가지고는 못하죠. 애. 키보드만 가지고는 유인이 자체로 움직일 수가 없어. 같이 뭐 죽지 않은 건가 저거? 하이. Let us attack. I don't join us. My life for ire. 아 피곤해. 아, 아 피곤해. 어디 갔지? 제 셔틀을 하고 저 보신 분 있나요? 아, 뭐야? 아 뭐야 얘 아까부터. 너 누구야 너 이봐. 끝났다 진짜. 와. 아. 답답하네. 아 바로 찢을 수가 없으니까 진짜 미칠 것 같아. 몸은 찢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몸이 안 움직여. 아 미치겠네. 아 뭐야 얘 누구야 얘. 미친다. 혹시나 저는 진짜 팔을 다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왼팔을 어떻게 뭐 골절을 당하거나 뭐 다치면은 방송을 할 때 되게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다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닉네임이 어떠냐고요? 바로 강퇴해야 되겠죠. 스타는, 아 예, 스타는 제가 일단은 나중에 확인하고. 그래. 빨리 이 게임을 빨리 종료시켜줘. 힘들어, 지금. 뭐야, 이거. 당연하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게 하고 좀 빠지면 안 되니까. 자. 오케이. Okay. 우리 나초 봉 뭐해? 어? 나초 봉 뭐하니?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올까? 오케이. 네, 어우. 다음부터는 절대 여러분들 제가 한 손으로 한다 이런 소리 하면은, 예, 저 좀 욕 좀 해주세요. 못하게. 예. 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저, 이, 감문192님, 아, 난 이 아이디로 봤는데, 분명히 아까 이상한, 약간 입에 담아서 안 될 그런 이상한, 요걸 나한테 긴말 보냈단 말이야. 근데 저분이 동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 추첨할 때는 제가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APM 되게 빠르시다. 한 손으로 했는데 나보다 저 손 속도가 느린 사람이 한 명 있네.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게임 한 판 더 하고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은 이제 그 누구냐면은 HWH351님 소주 넘버원님 간지님 그리고 캔들2009님 그리고 S조온님 그리고 에토전생님 이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희진님 별풍선 또 1개 팬갈 것 같습니다. 꿈의땅님 별풍선 또 1개 경희사랑님님 별풍선 1개 부드루어님 별풍선 5개 팬가이 우리 방님 1-1은 구용이 감사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초보세나님 스티커 또 한 개 왔습니다. 예. 자, 바로 예 화면 가리고 언제로 이거 나가버렸네. 언제로 예, 보내드릴게요. 긴발 갈 겁니다. 예, 방제 보고 들어오시면 돼요. 오케이 힘 불러드릴게요. 아 예 게임 참여하신 분들은요 뭐야 이게 가끔 긴말이 뭐야 채팅창이 안 터진다. 오케이 팀 지금 기억하세요. 자, 아, 좀 매너 채팅 해주세요. 매너 채팅. 자, 그리고 우리 노피의 세미님, 초콜릿 정말 잘 쓰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중간중간에 제가 초콜릿을 제가 최근에 많이 받았거든요. 초콜릿 저 7일 킥뷰로 갔다가 한번 쫙 뿌리도록 할게요. 예, 초콜릿 1000개요. 감사드립니다. 정말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20명한테나 보낼 수 있겠네요. 해운대 운전병님 또 1개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요 게임하고 바로 추첨해가지고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미연씨님 또 1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미니맵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팀이 E팀이고요. 빨간색이 F팀이에요. 업모드. 자, 일단 E팀은 토스테란토스 상대 좋은 종족입니다. 그죠? 그리고 F팀은 투저그의 원테란이네요. 네, 투저그의 원테란. 자, 요거는 이제 종족이 조금 불리한 저그가 일단 많으면은 초반은 무조건 불리해요. 뭐 물론 저글링을 좀 적극적으로 써가지고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닥 좋진 않아요. 예, 저글링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방어를 잘하면서 요거는 7시 테란이 엄청 잘해줘야 됩니다. 7시 테란이 시간을 엄청 잘 끌어줘야 되고 아마 첫 타겟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예, 그래서 자기 방어도 좀 잘하고 어느 정도 헬프도 좀 가야 되고 약간 부담스러운 테란의 입장이죠. 자, 일단 그러면서 저그들이 잘 커줘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투토스의 원테란 인족은 조금 초반에 조금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송간송간님 별풍선 한 개 평가해 보았습니다. 땡큐. 일단 정찰 가면서 구베럭. 네, 잘 보세요, 님. 야, 반갑습니다. 다들 입구를 요새 좀 자주 막으시네요, 다들. 그죠? 투 게이트의 원 포지. 그대로 가면서. 그렇죠. 이거 심시티가 좀 잘 돼야 돼요, 심시티가. 해처리를 그냥 여기 딱딱 짓고 앞에 그냥 일자로 성크를 지으면은 거의 조합된 병력이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큰을 약간 건물 다른 건물로 조금 둘러싸면은 이런 식으로 둘러싸버리면은 질럿들이 막 조금 우왕좌왕하고 막힐 확률이 높아요. 심시티는 요새는 좀 기본적으로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 팀은 일단은 질럿 뽑아주면서 플레이해야 되고 입구 쪽에다가 건물을 많이 짓네요. 자, 여기는 일단 테라 마리메디 갈것 같고 11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약간 불안해해요. 그죠? 질럿을 적극적으로 뽑는 게 아니고 약간 좀 발전 위주의 플레이를 할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질럿은 더 이상 안 찍네요. 그죠? 초반 안 가면은 이 투저그가 크면은 좀 투저그 쪽으로 살짝 이렇게 넘어오죠. 승기가 좀 넘어오는 편이죠. 그래서 초반을 안아주면은 좋은 거는 F팀이에요. 예, 투저그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질럿과 마린메딕 투칼라도 되게 강력합니다. 예. 아, 네, 원러브 유상무님. 예. 가족여행이요? 재밌겠네요. 제가 가족여행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고무신님 10개 별풍선. 그리고 꼴대야 잘하자님 스티커. 고맙습니다. 땡큐. 에토 전생 선수 5시에 위치한 저그입니다. 지금 5시 저그. 그리고 7시 테라는 S조온 선수. 9시는 캔들 2009 선수. 그리고 HWH 이분은 상당히 넥서스를 많이 지으면서 약간 혼자만의 세계, 약간 혼자만의 세계에 약간 빠진 그런 유저. 예. 약간 요거 다음에 약간 캐리어 갈 것 같은 그런 약간 삘이 조금 예 있네요. 자, 그리고 소주 넘버원. 야, 우리 알코올을 상당히 좀 사랑하시는 분이네요. 진짜 소주 넘버원. 술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아이디를 소주라고 할 정도면은 진짜 술을 거의 달고 사는 수준은. 예. 지금도 약간 음주 스타일 가능성이 약간 있어요. 주말이니까. 자, 좋습니다. 일단 센터 쪽에 일단 모였죠. 요거를 모인 김에 푸시를 한번 제대로 해야 되는데
9시 같은 경우는 일단 성큰이 심시티도 돼 있는데다가 성큰수도 많아요. 5시도 마찬가지고. 요럴 때는 테란을 미는 게 좋습니다. 예. 테란을 미는 게 좋다니까요. 테란을 미는 게 좋다니까. 진짜. 테란을 미는 게 좋아. 예. 테란을 미는 게 좋습니다. 예. 듣고 계시잖아요. 어? 듣고 계시잖아요. 두 분. 그래. 길을 열고 있죠. 전적, 예, 보여드리세요. 테란은 가는 게 좋지. 요럴 때는 원래 테란이 원래, 원래 테란 좋아요. 좋습니다. 하지만은 테란 지금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 심시티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 옷이. 그렇기 때문에. 테란은, 이 파란색 테란은 사거리 옆, 요거까지 되기 전까지는 조금 뒤쪽으로 마린 메딕을 교체해서 쫙 껴줘야 됩니다. 마린 메딕 앞선에서 휘꼬라버린다. 좋습니다. 일단은 3칼라 병력이 들어왔는데, 예. 2칼라가 들어갈 때 제 얘기를 듣고, 난 안 가야 되겠다. 너끼리 꼬라박아라. 약간, 예. 약간 나 몰라라 유저. 예. 난 잘 모르겠다. 난 뺄란다. 난 아낌 유저. 예. 약간 이기적인. 또 간다 이봐봐. 또 듣고 또 의식하지 마세요. 의식하지 마세요. 원래 자신의 플레이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식하지 마세요. 예. 나초 꼬르치야. 꼬르치야라. 나초야. 꼬르치야라. 자, 상당히 그대로 병력을 잘 막아줬어. 상당히 침착하게 잘 막아줬고. 요거 다음 이제 그 토스의 행보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예. 관리도 치우면서 좀 발전을 좀 속도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에토 전생 선수 상대에게 해처리 많이 늘리면서 드론을 52마리까지 쟀어요. 그러면은 자원이 조금 있으면 되게 좀 뻥튀기 좀 확 이렇게 불어난다 말이죠. 그러면 히드라가 상대 많이 나와요. 예. 상대가 조금 버거울 정도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저그 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은 원래 밀던 테란 쪽으로 계속 압박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예. 자, 여기 있어서 예. 거의 전혀 팀플이 되지 않는 그런 예. 이 팀의 모습. 예. 발업이 됐습니다. 예. 발업이 돼도 죽는 건 매우 한 가지. 빨리 죽. 예. 빨리 죽죠. 또 빨리 더 예. 마린 베딕으로 이렇게 전진하니까 빨리 죽습니다. 예. 발업을 하면 빨리 죽어요. 예. 발업하면 빨리 죽고요. 자, 지금 이제 이 팀은 조금 유리한 타이밍의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FT 쪽 F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조금 흘러가면서 지금 이제 히드라가 나오는 순간 이 게임은 거의 뭐 원사이드하게 이제 밀리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막 견제를 조금 하거나 견제를 좀 해가지고 일꾼을 타격을 주거나 한 경우에는 또 유리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견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물량 위주로 훈련한 것 같고. 자, 지금 파란색 테란이 혼자 그 센터 쪽을 상대 주도하면서 이게 지금 예 이게 3대1을 예 마치 1대라듯이 지금 상대 잘 상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저거들이 지금 시간을 엄청나게 벌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거의 뭐 공격들이 나오면은 거의 끝날 거고. 여기는 3cm 드랍. 요 3cm 가서 다시 내려온다 해가지고 3cm 드랍이죠. 3cm 드랍으로 지금 넥서스까지 접근해가지고 일꾼 타격을 좀 주고 있는 상황. 솔직히 요거는 지금 해설을 하기에 좀 뻘쭘할 정도로 지금 해설할 게 없어요. 예. 해설할 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크. 예, 칼 썰어주면서 마린요 눈에 보이는 거는 다 그냥 흡식해줘야 되겠죠? 예, 그렇죠. 좋습니다. 자, 스캔은, 있습니다. 그죠? 스캔 있는데 스캔 타이밍은, 자, 스캔. 자, 스캔은 있지만, 자, 스캔, 봤죠? 지금 봤죠? 예, 봤습니다. 스캔 해야죠. 자, 스팀, 했죠? 예, 도망가야죠. 다크 도망가야죠. 다크. 네, 도망가야죠. 예, 예, 좋습니다. 반응 속도 상당히 예, 느리고요. 좋습니다. 예. 자, 지금 두 선수 다 지금 약간 반응 속도 좀 느려요. 자, 보이면서 예, 보이지만 도망가고 있는 모습. 보이지만 겁나요. 그죠? 칼이 크거든요. 칼이 상당히 길거든요. 예, 보이지만 도망가는 모습.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예, 드랍으로 일단 여기는 바로 끝.
여기는 뭐 히드라 네 마리 나르고 사실 그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테란 쪽이 내려와도 상관이 없다. 예, 오 그대로 올라가네요. 이거는 1타 2피 전략이죠. 1타 2피 올라가면서 예 그대로 하나씩 까버리는 그런 모습. 1타 2피 자극하면서 아웃이랑 좀 늦었다가 선패치 끼고 나서 예 좀 아프네 빼야 되겠다 빼는 모습. 자 그렇게 하면서 3시와 1시는 약간 예 같은 모습으로 지금 굴러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팀의 병력 지금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예, 공격을 해야 될지 방어를 해야 될지 헬프로 가야 될지 예, 그냥 센터에 도와야 될지 지금 예 상대팀 예, 판단을 못 내리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예, 이 센터 싸움은 절대 못 이기네요. 파란색 테라한테 예, 도와주시네요. 자 그렇게 하면서 센터 분들 거의 다 싸먹히고 본진 쪽 메인 건물들은 다 날라갔고 그러면 이제 11시에 갈색 현재 APM 120, HWH351 선수가 이 게임을 역전해야 됩니다. 네. 다행인 건, 견제를 갈 만한 그, 테크트리가 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예. 지금이 10분하고 한 30초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한 17분쯤 되면은 견제, 첫 견제 가까웠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예. 3시 쪽에 이제 간지 선수 진영으로 지금, 상대 병력들이 이제 정면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추가 병력을 좀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프로브가 상대 도망당기기 바빠요. 예. 그죠? 예. 빚쟁이들이죠. 예. 빚쟁이들이 지금 예 동갑하라고 지금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렇게 하면서 예, 센터 쪽은 완전 뭐 장악이 됐죠. 예, 장악이 됐고 자 그렇게 하면서 한시 테라 재관에 들어가면서 예 병력을 모아주고 있는 모습. 이 게임은 제가 볼 때는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여기 5시 저그랑 예, 이 각자 집을 들러가지고 차단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예, 선수 3명, 상대 선수 3명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차단기를 내려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예, 이길 방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좋습니다. 일단은 게이트는 상당히 많고 하지만은 뭔가 목적이 없습니다. 이 게임을 이기고자 하는 목적이 없고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일단 보자. 하지만 끝까지 하는 모습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11시 쪽 이제 드랍 떨어지면은 그죠? 뭐 게임 끝나는 거죠. 그리고 다 죽으면서 근데 이 시청자분들이 약간 요런 걸 참냐고 나서 뭔가 내 자신 내 실력이 실망스러웠다 연습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진짜 뭔가 다음에 한번 참여해서 내 진짜 내 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연습해가지고 나의 멋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약간 그런 게 있다고. 당분간 이 지금 치고 있는 이분들은 연습해서 내가 꼭 복수해야지. 약간 그런 게 있다고. 이게 계기가 됩니다. 게임이란 게 원래 그렇거든요. 뭔가 한번 쪽팔리면 당해야 다음에 뭔가 연습을 해서 보여준다 말이지. 이거 진짜 처참하네요. 근데 그거 뭐죠? 지시 나왔구요. 우리 소주 넘버원님이 게임 끝나고 소주 한잔 하시러 나가시겠는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뭐 게임이 항상 여러분들 뭐 이 실력자들만 이 게임 하는 법이 없어요. 이런 비록 뭐 스타를 뭐 그렇게 지금 실력이 그렇게 막 뛰어나진 않지만 이게 방송으로 나간다 말입니다. 이게 요 게임 하는 것도 되게 긴장돼요. 예, 아마 지금 좀 긴장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렇고 자 이제 추첨을 좀 할 건데요. 자 일단 요 간문 192님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김말이 분명히 내가 이제 다시 보기로 봐야 되겠지만 아까 김말이 분명히 그 좀 약간 약간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긴말을 했어 나한테. 나 지금 기억력이 지금 기억력이 좀 안 좋나 내가. 아무튼 긴말 맞는 것 같죠. 일단 간문 192님은 제가 일단 좀 감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추첨에는 일단 넣지 않겠습니다. 넣지 않고 제가 나중에 키프 31짜리나 뭐 일단 하나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첨을 또 할 텐데요. 금방 합니다, 이거. 일단 19명이었습니까? 예, 19명.
11명을 제가 넣어가지고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19명 맞네요. 19명이고. 그리고 짝대기. 짝대기님이 아까 그 저 뒤에 오셨는데, 그죠? 짝대기님 아이디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나한테 긴말한 사람 누구지, 그러면? 난 근데 제대로 봤는데, 아까. 일단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억울할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일단 어떡할까?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아이디를 제대로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자, 일단 예. 아니, 리플로는 긴말이 안 보여요. 예. 이 다시 보기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 방송을 제가 다시 껐다 다시 킬까요? 어떡할까? 다시 보기 하려면 근데 방종을 해야 돼요. 리방 해가지고. 좋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죄송한데요. 확인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일단 확인 한번 하도록 할게요. 제 방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바로 들어오세요. 일단 방종했다가 바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되게 억울하시니까 미안합니다. 일단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약속했던 몇 월의 며칠 너에겐 다 잊혀져 있었던 첫 게임 거의 시작할 때쯤이었는데 내가 지워야지 뭐 지나고 나면 이쯤이거든. 별거 아니겠지 모든 게 자리를 찾아서 떠나 게임 쉽게 해주시면 되고 종족은 랜덤으로 진행합니다. 분명히 긴말이 왔거든 이때쯤에. 그 내가 강퇴를 했단 말이야, 전부는. 간문 192. 공매 하세요. 자, A팀.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뭐야? 이게 복사가 안 되네? 복사가 안 돼. 이때쯤에 긴말이 왔는데. 뭐야, 이거 이상하네. 이거 왜 이래, 컴퓨터가? 미쳤나, 이거? B팀 얄미우니까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약간 맞잖아. 이 맞잖아. 이 아니야? 이거? 맞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같은데? 긴말 맞는 것 같은데? 맞잖아. 뭐 맞는데 왜 뭐 아닌 척하고 있어. 혼날래? 혼나고 싶니? 혼날래? 왜 그래? 난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잖아. 자, 일단, 알겠습니다. 보낸 적이 없는데, 그, 어떻게 온 거야, 그럼 이게? 하느님이 보냈나, 그러면? 진짜 맞아, 근데 저거 아이디. 스펠링이 틀리다고요? 아닌가? 다시. 스펠링이 다르다고요? 진짜? 이게 무슨 국가수 뭐 감정 방송도 아니고 이거 왜 이래 갑자기? 아니 난 아이디가 난 똑같이 보이는데? 우리 처음 만 누구라면은 내가 저 방 자 CK가 도와 있네. 자 그럼 추첨할 때 19명으로 해가지고 많다니까 근데 도와 있네. 자 보자. 자 다시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맞다니까. 아이디가 맞아. RKAA 맞잖아. RKAANS192 맞잖아. 내가 강퇴한 사람이 아이디 동일하잖아 지금. 딱 봐봐. 맞다니까. 맞아 그냥. 100%야 그냥.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맞네.
미친 새끼나, 예. 아, 좀 그러지 마세요, 좀, 예? 그래도 제가 저 30일 킥뷰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이런 감정 해보는 것도 좀 처음이네요, 예. 어쨌든, 아니, 이건 억울해 할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보는 거 맞아, 이거. 환장하게, 내가 환장할 것 같아. 그 계속 인정 안 하니까, 어? 아, 보내지는 말라고요? 인정 안 하니까 내가 미칠 것 같아. 내가 지금 환장하겠어. 예, 좀 인정 좀 하세요, 좀 제발. 지금 사람들이 두 눈 붕 뜨고 보고 있는데, 그래. 자, 요거를 갖다 19명 그러면, 해가지고, 예, 키보드하고 바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하고, 요거는, 자, 보자. 일단은 30의 킥뷰. 30. 마우스. 마우스. 하고, 30. 30. 30. 마우스. 30. 아, 여기 키보드 하나 넣어놔야 되겠네, 그죠? 30. 그리고, 마우스. 30. 오케이. 해가지고, 아이디는 제가 뭐 순서대로 넣을게요. 무작위로 넣을게요, 이것도. 자, 무작위로 넣겠습니다. 보풀복이니까. 이게 뭐야? Only OK. 오케이 하고. 아 근데 맞아 그 저 긴 말은 아이디가 저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스타는 띄워 쓰기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인정을 안 해 근데 바로 인정해야지. 아름답지 못하잖아. 자 이렇게. 자,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개할게요. 자, 다른 서버로 안 돼요. 자, 오케이. 자, 우리 짝대기 4개님. 상당히 우리 짝대기 4개님은, 자, 아까 저한테 긴 말로, 자, 아까 이상한 말 한 사람한테, 아니네. 딴 사람이네. 자, 키보드는, 누구야, 이거? 아, 리원. 리원. 예, 리원님이 키보드고요. 에토 전생님 마우스. 그 다음에 라이온 코라이온님이 마우스. 그 다음에 뭐야 심님 마우스 이렇게고. 그리고 예 다른 분들은 이제 30의 킥뷰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고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우스. 자, 요렇게. 난 짝대기 4개님이 키보드 걸린 줄 알았어. 네. 자, 하고. 됐나요, 이제? 이렇게, 요렇게 하고. 키보드는, 리원님이 키보드고요. 다른 분들은? 네. 이렇게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이렇게 마우스는 혹시 뭐 받고 싶은 마우스 있으면은 한 5만원 선에서 5만원 안에서 저 가난해요. 5만원 안에서 마우스 혹시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은 쪽지로 주소 연락처 그 다음에 받고 싶은 마우스 해가지고 저한테 저 쪽지로 보내주세요. 이 세 분은 제가 쪽지 보내주신 분들은 저 배틀넷 요 아이디랑 안에 적어놓은 여기 아프리카 아이디랑 비교해가지고 맞는지 확인하고 보내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키보드는 20만원 안으로 해가지고 예 리원님 마우스 키보드는 뭐 잘 모르겠으면은 제가 쓰고 있는 키보드를 제가 보내드려도 되고 키보드는 한 2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예 20만원 안에 기계식 키보드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주문 넣고 화요일쯤에 도착할 거예요. 네 아마 지금 주말이라서 시키면은 월요일은 아마 바로 배송이 안 될 거고 화요일에 아마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제가 30일 킥뷰를 방송 끝나고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30일 킥뷰를 쓰시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그리고 지금 참여해주셨던 분들은 프로필에다가 제 방송 여기 저
제 프로필처럼 아프리카 아이디 땡땡 해가지고 아프리카 아이디를 닉네임 말고 아이디를 적어주셔야 돼요. 네, 어, 이렇게. 네, 어, 마우스는 5만원 안, 어, 5만 1000원 바로 블랙 하겠습니다. 예, 바로 블랙. 어, 5만 500원 바로 블랙. 예. 됐습니다. 예. 키보드도 뭐 20만 100원 바로 그냥 블랙. 어, 바로 차단합니다. 예. 얄짤 없습니다, 그런 거는. 김영란법이요? 아, 이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어차피 시청자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도 모르고, 어? 어차피 이벤트 참여요 한 대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예, 어, 괜찮습니다. 배송비 합쳐서 아닙니다. 예, 배송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어, 5만 1원, 바로 강퇴. 어, 바로 강퇴입니다. 어, 20만 1원, 바로 강퇴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모이신 분들은 뭐 게임 뭐 같이 뭐 한판 하시든지 하고요. 저는 아샤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